요거 한 페이지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베이직 매스매틱스 포 AI 랩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 기본적으로는 선형대수학 그 이 랩 매뉴얼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내용들이 계산하는 것만 본다면 벡터를 뭐 벡터의 크기를 노름을 구하고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또 프로젝션을 구하고 하는 이 그러고 뭐 쭉 가서 연립방 정식을 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전체 행렬을 구하고 그다음에 역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는 그러고 쭉 지나가서 여기에서 뭐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고 하는 이런 내용도 즉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만 되는 거는 여 한 페이지 다큼 다 만들어 놨어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선형대수학을 안 배워도.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명령어 모음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선형대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구해야 될 수 있는 건 다 거기 있어요. 자, 연습 문제들, 랩에 들어가면 자세한 문제와 풀이 과정 그리고 코드까지 같이 있고 또 여기에 가면 이건 내가 쓴 교과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건 한글 버전이고 이게 한글 버전 교과서고 이거는 영어 버전이에요. 이게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에 지원해서 여러분들의 빅북 프로젝트로 무료로 교과서를 만든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운받으면 책을 그냥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4장에 가면 이 그 책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디터미넌트의 정의는 어떻고 그다음에 이걸 퍼뮤테이션은 인버전의 개수를 구하고 인버전의 개수는 5개고 그러면 이븐 퍼뮤테이션이니까 오브드 퍼뮤테이션이니까 이븐 퍼뮤테이션 아니고 뭐 등등 그러고 디터미넌트는 이거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24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바꾸면 여기에는 풀이와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의 손으로 쓴 풀이와 코드와 실습식까지 다 있어요. 선형대수학 안 배운 1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연습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와 문제의 풀이와 거기에 관련된 코드와 실습식까지 다 제공돼 있어요. 우리말로 영어로.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되는 외국인 학생들도 수학을 배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있어요. 또 여기에 동영상 강의까지도 같이 주소에 들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 디지털 교과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Q&A에 물어보거나 배우면서 또는 클릭해서 들어가 찾아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선형대수학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커버를 할 텐데. 먼저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큰 그림 그 앞으로 많은 터미널러지들을 이제 배우고 진행될 텐데 그게 배우고 나서도 한쯤 지나면 혼돈될까 봐 다 먼저 묶어놨어요. 한 페이지로 이걸 이해하고 대충 보고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먼저 벡터란 힘이나 속도, 가속도 같이 방향과 크기를 모두 포함하는 오브젝트예요. 그걸 벡터라고 불러요. 방향과 크기가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N개의 그 순서 조라고 얘기하는데 튜플, 트리플, N튜플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일 땐 쌍이 되는 거고요. 순서쌍. 이렇게 X1, X2, Xn으로. 이런 모양을 우리가 N차원 공간의 벡터라고 표현하죠. 그런 벡터의 크기, 노름을 노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바로 표시하고 스퀘어 루트 오브 각각의 컬럼 컴포넌트의 제곱들을 더해주는 이걸 우리가 노름이라고 합니다. 벡터의 노름.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은 그 각각의 성분들을 곱해서 다 더해준 것을 x dot y dot product라고 이전에 썼죠. 근데 이 선형대수학에서는 이것을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라고 씁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꺾기로 표시해서 x y 인너 프로덕트. 요건 다시 쓰면 벡터 표현을 활용하면
Y 트랜스포즈 X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N by 1 by N 벡터 곱하기 N by 1 벡터가 곱해져서 1 by 1 스칼라가 되는. 자,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이란 임의의 non-empty set V가 두 개의 주어진 연산, 하나는 스칼라 벡터 에디션, 벡터들 사이의 덧셈, 또 하나는 벡터의 스칼라를 곱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 두 개가 정의되고 그 연산이 두 개의 기본 성질을 만족하고 그게 그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다는 두 개의 기본 성질을 만족하고 여덟 개의 연산 성질을, 이게 뭐냐면 벡터 에디션이 가환이다, 뭐 또 어셔셔티브하다, 뭐 등등 해서 여덟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열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그 벡터들의 집합은 이 두 개의 연산과 함께 벡터 공간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아온 대부분의 수학적 오브젝트가 행렬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R3, Rn, 또 C 컴플렉스 넘버들의 n차원 컴플렉스 스페이스들, 이것들이 다 벡터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또 행렬들의 집합, n by n 행렬들의 집합 같은 것도 벡터 스페이스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부분 공간은 뭐냐면 벡터 공간 V의 서브셋, non-empty subset W가 V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이 열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이면 두 개의 같은 연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W를 V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벡터 공간의 서브셋이 같은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열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면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W가 서브셋인지 서브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된다는 정리가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입니다. 즉 W가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W 안에서 닫혀 있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W 안에서 닫혀 있다는 두 가지 성질만 만족하면 그러면 W는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머지 여덟 가지는 V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당연히 그 서브스페이스인 W 안에서도 다 성립할 거니까 여덟 가지는 어차피 성립하고 이 두 가지만 W에 대해서 성립하면 스스로 벡터 공간이 되므로 서브셋이 벡터 공간이 되고 따라서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게 이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 1차 결합. 1차 결합이란 V 안에 있는 벡터들 UI들의 집합 U가 U의 1차 결합이라 하면 요 UI들의 스칼라 배한 것들을 더해준서 만들어진 벡터를 W라고 한다면 캐피털 V라고 한다면 요 V는 UI들의 하나의 A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거, 즉 UI들의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S라고 한다면 그 S는 U의 이렇게 꺾기로 표현해서 U의 스팬, span of U라고 얘기하고, 요것은, 요 span은, 스스로, 그, V 안에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U 안에 있는 몇 개의 벡터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모든 1차 결합의 집합, 즉, span of U는 언제나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즉,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 1차 독립. 1차 독립은, 벡터들 UI들에 대해서 UI들의 1차 결합을 이퀄 임의의 1차 결합을 이퀄 0 벡터라고 놓고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려면 알파 i들이 다 0이어야만 하면 우리는 이 UI들의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 얘기는 이 UI 중에 어떤 하나도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차 그런 경우에 1차 즉 각각이 다 인디펜던트하게 존재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요게, 그리고 1차 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합니다. U가 1차 독립이 아니면 그냥 1차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 1차 종속이라는 의미는 U 안에 있는 어떤 벡터는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표현할 수 없다니까 1차 독립이 아니면 표현된다는 것이죠.
벡터공간의 기저, 벡터공간 V의 어떤 서브셋 B가 기저라 하면 그 B가 1차 독립인 집합이면서 B의 스팬이 V 전체가 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V의 부분 집합 B가 V의 벡터 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요것 이 내용을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벡터 공간의 차원은 벡터 공간은 언제나 기저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빼아노의 공리에 의해서 사실 저 존재성은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기저가 있으면 기저가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니까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셀 수가 있죠. 집합이니까 그 몇 개인지 그 개수 기저의 안에 있는 벡터들의 카디널리티, 벡터의 개수 그것이 바로 벡터 공간의 차원이 됩니다. 이 B라는 서브셋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가 벡터 공간 V의 디멘전이 됩니다. 다음 행공간,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는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에 이 로우 행렬에게 로우를 쓸 수 있죠.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 로우들이 로우 벡터들이죠. 이 로우 벡터들의 스팬을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로우 스페이스, 행 공간, 또 행렬 A를 컬럼 벡터들이 합쳐진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컬럼. 그럼 이 컬럼 벡터들이 벡터니까 컬럼 벡터들의 스팬,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의 모든 1차 결합의 집합, 스팬, 그것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라고 합니다. 이게 다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N차원, 이건 M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이고 이건 N차원, N개 벡터니까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 랭크, 행 공간이 있으면 행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니까 그 거긴 기저가 존재하고 기저가 존재하면 그 기저의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그게 차원이 되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 행 공간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랭크라고 합니다. 개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에서도 우리가 기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기저들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가 바로 그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 랭크, 또 로우 랭크가 언제나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그 행렬 A의 랭크라고 정의합니다. 랭크. 랭크는 컬럼 스페이스 또는 서브 스페이스, 행렬의 랭크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 또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벡터 공간의 기저는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데 벡터 공간의 기저는 maximal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이다. fact입니다. 또 기저는 minimal spanning set이다. span하는 그런 서브셋들 중에서 가장 작은 셋이 기저가 되고 independent linear independent인 서브셋 중에서 가장 큰 게 기저가 된다. 이거 굉장히 나중에 이제 쉽게 기저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알아두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게요. 다음 하이퍼플레인, 하이퍼스페이스.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책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베스트셀러였는데 근데 하이퍼플레인은 뭐냐면 RN 안에 있는 어떤 논제로 벡터에 대해서 A의 퍼브 요를 우리가 RN의 하이퍼 그 A의 RN상의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요 벡터와 내적이 0인 모든 RN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A의 퍼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의 RN 안의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스페이스, 하나의 벡터와 하이퍼 플레인. 하나의 스페이스의 하이퍼스페이스, 즉 서로 올소고날인 직교인, 내적이 0인. 자, 하이퍼플레인. 자, 다음 정사형. 정사형은 P 여기서 X의 A 스팬 오브 A 위로의 프로젝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X의 A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은 이렇게 표시되는데 즉 P equal TA죠. 요 P 벡터를 X의 스팬 A상의
프로젝션 또는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X에서 요 P를 뺀 W, 즉 X에서 P를 뺀 요 W를 X의 span of A 상의 직교 성분, 올소고날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P하고 W를 더하면 X가 되는 것이죠. 즉 P가 이렇게 간다면 W 더하기 P, P 더하기 W 하면 X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소고날 프로젝션 플러스 올소고날 컴플먼트는 원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행렬의 고유값, 아이겐밸류 그리고 아이겐벡터 행렬 A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determinant of lambda i minus a equal 0을 만족하는 스칼라 람다를 A의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하고 그 람다에 대해서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는 논제로 벡터 X를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A의 아이겐벡터, 고유벡터라고 합니다. 행렬의 대각화, A가 어떤 대각선 행렬과 닮음 행렬일 때, 즉 적당한 가역 행렬 P가 존재하여 P inverse AP가 대각선 행렬일 때 A를 우리가 대각화 가능한, diagonalizable 한 행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즉 P 그리고 P inverse AP equal D가 되면, 대각선 행렬 D가 되면 그때 이 P를 A를 대각화하는 다이어거널라이징 하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A가 대각선 행렬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2차 형식에 갔을 때. 다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고유값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그 다음, 제네랄라이즈 인버스. 일반화된 역행렬. 그 다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 직업회. 그 다음,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등. 이것들은 자, 먼저 SVD. 행렬 A가 A equal U sigma V transpose로 분해될 수 있다는 이론을 행렬의 특이값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SVD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U는 직교 행렬이고, 이 D는 대각선 행렬이고, 또 V transpose도, V도 직교 행렬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U, 주어진 행렬 A를 직교 행렬과 대각선 행렬, 그리고 직교 행렬에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랭크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사이즈의 행렬로 바꿔서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SVD에서 나오는 겁니다. 랭크 리덕션이. 다음, 이 디멘션 리덕션과 변수 추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주요 성질을 대부분 보존하면서도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지금같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루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컴퓨터를 해도 그 통째를 다룰 수는 없어요. 계속 그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그 데이터들로부터 그 유의미한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다룰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사이즈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때 이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중요한 팩터가 뭔지 불필요한 중 팩터들은 버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 SVD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SVD는 아이겐밸류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 행렬의 대각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음 프린시플 액시스 세렘 주축 정리는 2차 형식을 기술하는 문제에서 어떤 2차 형식이든 적절한 변수 변환을 통해 혼합항이 없는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정리입니다. 주축 정리.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고유값 분해,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행렬을 고유값 행렬과 고유벡터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배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행렬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이즈의 문제를 작은 사이즈의 문제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PCA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는 데이터의 분산 variance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 기저 새 축을 찾아서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새로운 축을 찾아서 우리가 다루기 쉬운 문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차원을 낮추고 다음 Support Vector Machine SVM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은 사실 기계의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SVM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How do we divide the space with decision boundaries? 이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SVM은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주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배우는 동안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